가자. 바로 돌립니다. 유튜브 개다시들 안농폴과 이즈랑 들바꼭질 재밌게 봐. 그래 유튜브 개자식들아. 왜 40명 방 시작하지? 이거 40명 방 진짜 개 짜증나는데. MMR이 확실히 높아서 그런 것 같아. 원래 60명 방 꽉꽉 채워서 했었는데 레벨이 내가 지금 벌써 60이 넘어서 65예요 레벨 개 높아요. 이딴 게 MMR이 있냐고? 폴가이즈는 수염은 덥수룩한 남자들이 하는 상남자 게임이야. 실질적으로 그 게이머 나이 조사를 했는데 40대 이상부터가 많더라고. 괜찮아. 뭐야 씨발려나. 왜 뭐야 저 새끼 저격이야 뭐야. 좋아 오히려 좋아. 아 뭐야 왜 뭐지? 왜 나 잡아? 썩어. 아 개새끼들 존나 건드네. 좋아 오히려 좋아. 저 쟤 왜 자꾸 나 잡냐? 나 미친 새끼야. 서버 바꿔야겠네. 개새끼 노라니까. 씨발아 일라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 개새끼. 어 얘 자꾸 나 막네. 왜 저래. 아 씨발. 아 딴 데로 가겠다. 딴 데 갈 데 없나? 아, 차라리 이게 낫다. 야 저 김밥 저 새끼 자꾸 나 따라다닌다. 왜 저래? 뭐지? 왜 이렇게 적용 많이 잡혀? 아 꺼져! 나 씨발들아. 오케이 됐어. 일란 들어갔고 자기 함시 한번 가자 오랜만에. 글마 누구야? 글마 누구야? 격투기 선수요. 아 이 아산데오르. 아들사. 아 I am no problem. I am problem to die. I am problem to. 가자. 아직도 못 간 애들 많네. 아, 저 이거 잘하면은 좀 괜찮겠는데?
아니 아직도 못 들어간 애들 많아. 어 이거 잘하면은 되겠는데? 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구나. 야 얘 개고수다. 코트님 욕없이 한판 완주하기 가능한가요? 욕없이 한판 완주하기요?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인가요? 예 100개. 아, 알겠습니다. 얘들아 루즈하다 빨리 좀 들어가라. 뭐하노? 가운데로 가는 게 오히려 되게 어려운데 이거? 계속 도전하네 얘는. 성공시 500개. 500개 오케이. 절대 욕 안 할게요. 코트 저격단이라 일부러 안 쓴대네 비긋비긋. 절대 욕 안 해야지. 히히. 욕 안 하고 해볼게. 근데 이런 미션들이 있을 때 지능이 좋아야 돼. 지능이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갈지 모르는 그런 거는 정말 아마추어들이고 지능이랑 관련 있어요. 이런 미션들은 뭐 하지 말라, 영어 얘기하지 말라, 숫자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네. 500개면은 절대 욕하지 않죠. 클린하게 하겠습니다. 채팅창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여봐. 못 죽이잖아요. 잡지 마. 왜 잡어? 왜 페어플레이 안 하니? 겁쟁이 녀석. 겁쟁이 녀석들. 어? 페어플레이 왜 안 하니? 잘 가. 그렇게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너 같은 녀석들은 루저라고 하더라고. 너 루저였어? 루저 녀석들이네. 이 녀석들. 나 이렇게 루저들이 많은지 몰랐네. 응? 여기 루저지 됐어. 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사람인데 말이야. 응? 왜? 왜? 500개 감사합니다. 아,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앙마이두, 앙마이두. 감사합니다. 17명이면 이거 한 판하고 다음 판에 결승 가겠는데요, 여러분들? 와, 좋습니다. 이거 조랩 전용 초보맵이네. 아니야, 아니야. 많은데 원래. 억까하지 맙시다. 예. 왜 이렇게 억까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 실력으로 간 건데.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자들은 그 씹새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설총님 5등 1000개. 5등 1000개 이번 판에? 진짜로? 와 존나 열심히 하겠다. 좋았어. 도전. 폴가 이제 디스코드 방에 현상금. 어 아니야. 자 왜 잡니 친구야? 응? 우리 김밥이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우리 페어 플레이 하자. 결승에서 보자. 결승에서 얘들아. 김밥이가 지금 뒤에서 나 잡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점프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런 거야? 어 씨발! 서브 좀 바꿀게요.
아, 존나 저격들이 되네. 배구 이기면 200개. 알겠습니다. 배구맵 나오면 봅시다. 근데 내가 배구맵에서 이겨본 역사가 없는데. 네. 아, 그 저격 있으면 이게 자꾸 그 의식하니까 그래서 막 더 실수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서버 옮겼습니다. 예. 잡아야지. 못 잡겠지. 멍충멍충. 예. 안경이 다 비쳐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비쳐요? 아직 안 돌렸는데. 아, 또 40명을 시작하네 이메. 나가야겠다. 나가고. 40명이 오히려 좋은 거 같아. 아니, 안 좋아. 40명 사면 오히려 그게 60명이어야지 좀 더 편하지. 짧게 짧게 치고 치고 들어가니까. 40명 방에서는 저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돌릴게요. 저격 없잖아. 클린하잖아. 저격들 왜 하고 그래요? 개새끼들처럼. 안 그래요? 첫판부터 저격 있으니까 서버로 옮기는 건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다고 보는데요? 하, 존나게 잘한다 진짜. 미쳤다. 미쳐버렸다. 와우. 제 목표는 일단 5시 안에 5등 딱 찍고 스근하게 바로 마지막 피날레를 나홀로 숨바꼭질. 예. 나홀 숨을 할 거예요. 캐릭터가 얼굴이랑 저렇게 다 까맣게 놓으니까 좀 기괴하다. 흑인 폴가이즈네. 근데 떨어졌죠? 비응신이죠? 고인물들 많은 것 같아요, 이 서버에. 아시아 서버로 하면은 사실 좀 더 쉬워요. 오히려 제가 들어가 있는 서버가 더 어려운 편이더라고. 아시아가 좀 더 쉬워, 오히려. 여기 지금 서양 서버예요. 네. 아까 그 맵이네. 눈글로와요. 여기 서양 서버예요. 서양 서버. 정신 연령 개 낮아졌네. 무슨 유아용 게임을 하고 있냐. 아직도 모른다 전마는. 평균 나이대 40세짜리 게임을. 마초맨 게임을 모르네 아직도. 좀 빠르네. 맵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좋았어. 쓰읍.
17명 남았습니다. 이번 판 좀 이상한 꼬리잡기 있단 건 만났으면 좋겠어. 좋아, 이건 눈치게임이야. 이건 눈치게임이야. 한 블럭에서 5명 이상 밀림당하는 일만 없다면 이건 눈치게임이기 때문에 순발력과 눈치게임 살금살금. 근데 또 전용 맵이죠? 잡지마, 잡지마 인간 쓰레기들아. 어허, 자꾸 잡네 자식들. 이거 나랑 똑같은 전법으로 해보려고 하는구만. 좋았어, 계속 밀어줄게. 나는 군중 속에 있다. 나는 군중 속에 있다. 끝으로 밀려나지 않으면서. 오오오 술! 아 씨발! 야! 씨발! 아 족같네. 아 씨발 뭐야. 아이씨. 아, 내가 좀 너무 경솔했나? 자만했나? 아니, 미친놈이 갑자기 중간으로 쭉 달려가던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끝까지 가. 와, 핵스나? 군중 속에 있다가 오히려 데려 당했다. 와, 존나 아깝다. 한 명만 더 열어줬으면 난데. 아, 개 같네. 괜찮아요. 지금 이번 판은 60명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들 좀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존나 상남자네. 앞으로 그냥 뛰어가 버리네. 뭔가 파해법이 있나? 땅 흔들리는 걸 다 계산했나? 미친놈 아니야? 갑자기 가운데로 쏙 뛰어가던데. 미친놈이네. 바로 동기어지네. 좋았어. 약간 위험했어. 아, 잠깐만. 아! 아, 너무 욕심 부렸다. 잠깐만. 아, 저거 자꾸 점프대 안 봐도 되는 맵인데. 아, 이제 마음이 급하네. 괜찮아.
40명 커트라인이야. 나 이래서 60명 방을 좋아하지. 헤헤헤. 바로 앞이 결승점인걸? 이 씨발! 살짝 위험하네. 됐어. 어? 나랑 똑같은 놈이네? 안녕. 에이 마 씨발아. 좋았어. 60면 방이 들어가기가 좀 편해. 뒤지게 못한다고? 동남아 새끼들이라고? 이 서버가 어딘 줄 알고 지금 하는 얘기야? 여기 아시아 서버야 여러분. 아시아, 동남아, 서양 이렇게 계속 와리가리 하면서 지금 서버 옮기고 있는 거야. 동남아는 어디냐고? 필리핀, 태국. 동남아시아 아니야? 2등 하면 500개? 지랄하네. 2등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아 슬라임 오르기. 아 이게 또 뉴비 절단기 맵 나왔다. 나 이 맵 진짜 싫더라. 밀치는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결승 들어가기 바로 전 지점. 여기도 개 짜증나고 여기도 개 짜증나고. 아 씨발 진짜. 거기다 선풍기까지 있네. 미쳤다 이 맵. 얘들 엄청 엉키겠네. 아이씨, 스트레스 받아. 아, 해보자, 일단. 일단은 해보는 걸로. 와. 미친놈들 많아, 저거. 괜찮아 괜찮아. 결승 진출 시 100개 어제 타코야끼 영. 어 좋지. 야 그런 미션은 너무 좋지. 좋았어. 다 됐다. 선풍기만 어떻게 잘하면 되겠다. 와, 어! 아, 씨발. 아, 이 새끼들 뭐 좀비도 아니고 왜 저기서 매달리고. 안 돼! 씨발! 마지막 기회다. 병신 게임. 아 씨발 병. 아 족같다 진짜.
오징어 좀 구워와 랄프야. 알겠습니다. 굽기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물 묻히고 석쇠에다가 적당하게 구워. 바싹 적당. 바싹 말고. 어제 아침에 인천 종합어시장 가가지고 오징어 좀 사왔어요. 마른 오징어 먹고 싶어갖고. 오징어 좋아하거든요. 집에 저 석쇠 있어요. 집에 석쇠 있는 사람 있어? 와, 이 자식들 진짜. 오, 되네 이게? 안 돼! 잠깐. 거기 다시 가야 돼? 어, 이런 맵 있었나? 뭐야? 뭐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좋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오징어 굽기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정신 차리고. 와, 야, 진짜 애들 잘한다. 미친놈들. 어, 벌써 30명 넘게 들어가네? 어어어. 엇가당하면 안 되겠지? 예. 네. 나이스. 뭐하노? 어. 랄프야, 마요네즈 있지? 있어요. 어. 마요네즈 한 그릇 갖고, 한 그릇. 하남자 특 오징어 고추장에 찍어 먹어. 오징어는 무조건 마요네즈지. 누가 오징어를 쌈장에 찍어 먹어요. 존나 괴식까지네. 미치셨어요? 한국 사람 아니세요? 마요네즈에다가 안 먹고 쌈장에다 먹습니까? 케찹에 찍어 먹는다고?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수산물이랑 케찹은 음식 궁합 중에 아주 상극이야. 아주 안 좋아. 비린내 존나 나. 비린내를 극대화시키는 게 토마토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도 모르는구나. 야, 이거 한 방. 이거 마렵거든요? 아, 좋았어요. 아. 좋은 타이밍이 잘 들어갔다. 나이스. 토마토랑 해산물이랑 게 잘 어울리는데 뭐라노? 아니야. 그러니까 토마토가 이 비린내를 극대화시키는 그게 있다. 그러니까 토마토랑 해산물이, 그러니까 홍합이나 이런 것들은 삶아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건 좀 약간 퓨전이잖아. 고등어랑 토마토랑 먹으면 좋대. 진짜 비린내 뒤져. 고등어 좋아하는 사람들도 못 먹어. 맞아, 비린내를 더 증가시켜. 참치통조림이랑 생토마토랑 갈아 먹었다가 토했다고. 그래, 맞다니까. 비린내 나는 거랑 토마토랑 먹으면 안 돼.
자꾸 개변 늘어놓네 병신이. 뭐래 미친 새끼가. 병신아, 내가 니보다 밥을 먹어도 100그릇은 더 먹었겠다. 씨발아,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어? 진짜 위험하다. 오, 많이 위험하다. 야, 무지하게 떨어진다 다들. 오, 이거 나한테 오나요? 아니죠? 어, 하지마 하지마 이 씨발 병신같은 씹새끼야! 아! 야 이 씹새끼야! 아 씨 병신 씨발 새끼네. 아 짜증나네 씨발. 왜 잡아 이 씹새끼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건데 이 병신아. 아 씨발. 아 족같네 진짜. 아 왜 잡아. 아니 뭘 얻기 위해서 왜 잡냐고. 9초 남았는데. 아 나 진짜 애들 진짜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마지막에 페어플레이 해가지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잡아. 짜증나게. 아 짜증 존나 난다. 딱딱딱 소리 듣고 있는 소리야. 아 페어플레이 하지 왜 자꾸 왜 이해가 안 가네. 저런 새끼들 특이 이제 배그 대기실에서 주먹질 존나 하면서 남의 대가리 때리고 뚜껑 펴면서 슈퍼맨 펀치야 이게 이 지랄하는 새끼들이죠. 근데 초반에 뒤지는 놈 총 주워 먹다가 뭐야 이거? 어? 어? 뭐? 거기에 다음 판 5등 안에 들면 300개. 저 거기 다 보이는데요? 어 잠깐만 어? 뭐 하십니까? 왜 이래? 아 이거 화면 결승 들면 300개. 페이크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결승 들면 300개. 감사합니다. 결승 들면 300개래. 오징어 맛있다. 오징어 들어가니까 기분 바로 좋아진우. 아휴, 또 잡는다. 짜증나게. 병신들 진짜 게임할 줄 모른다. 나 야, 얘들아, 글로 가면 안 돼. 아! 아! 왜 이래? 아, 꺼져! 병신 씨발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다음 판부터 해. 잘, 아, 좀. 아, 1라운드부터 자꾸 저기 가고 그럼 또 서브 옮기잖아. 좀 하지 말라니까. 이 후드 쓴 병신아. 미친 자식아. 게임 이상하게 하네. 아, 뭔데? 아니. 와, 망했다. 그렇지, 그렇지. 35, 36, 37.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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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새끼야. 와, 진짜 어렵다. 아, 저격 붙었어. 노.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아, 마요네즈 녹진하다. 마요네즈만큼은 오리지널로 먹어야 돼. 칼로리 높은 걸로. 다이어트 마요네즈니 뭐니 이런 거는 맛이 안 나. 아. 오뚜기 마요네즈. 1맵은 그냥 들어가겠구만. 가자. 울릉도산 오징어 5개 2만 얼마인가? 존나 비싸. 2만 5천 원인가? 중국 놈들이 오징어를 다 수확해가지고 오징어가 남아나질 않는 거야. 오징어 품귀 현상이 있는 거지.
좋았다. 아 씨발, 오 뭐야? 오! 깔끔. 깰꼼 깰꼼. 얼핏아. 네? 검은 맥주 좀 가온나. 검은 맥주요? 응. 이게 설마 콜라예요? 응. 다리가 몇 개 없는데? 먹어봤냐? 어? 아니요. 잘 만든다 요즘 콜라. 코카도 아니고 펩시도 아닌데 브루리 콜라 제로 콜라야. 코카콜라 맞나? 원래 우리나라 콜라 하면은 파리로 콜라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는데 0칼로리 브루리 콜라 미쳤다. 가성비 지리네. 일마들 혹시 코카콜라 제조법 세배온 거 아니야? 아 꼬리 잡기다. 아 씨발. 빨간 놈 자꾸 쫓아오네. 씨발이. 응? 에이 씨발아. 안 꺼져. 아 개새끼. 오. 내놔 내놔. 어 잠깐만 이거 41초 에반데. 병진 새끼야 잡아봐 씨발놈아. 아! 아! 오지마. 오지마 씨발놈들아. 오지마 개새끼들아. 오지마! 3, 2, 1, 일로! 오로로 스! 스! 아 잠깐만! 어? 아이씨! 아... 아 300개 감사합니다.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진짜 운 없다. 결승을 한 번을 못 가네. 와
진짜 골 잡기는 불합리한 게임이다. 또 느낀다. 저거는 골이 가지고 있는 동안 포인트 주는 제도로 해야지. 막판에 저렇게 복불복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지. 족같아 게임. 아 씨발. 나. 아 씨발. 와, 그러니까 할 때마다 점점 고인물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 물론 나도 고여가는 부분이 있지만, 와, 전마들은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끝. 깔끔했어. 이번 판 잘해보자. 이번 판 막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나 홀로 숨바꼭질 할 거야. 랄프야. 예? 준비해. 뭐를요? 같이 할 준비. 예? 맛있어요? 뿌르르 콜라? 아, 진짜 괜찮아. 이질감 없어. 플레이는 내가 할 거야. 그렇죠. 옆에서 시부님 맡겨. 근데 제로 플라 같은데. 그지. 굳이 코카콜라, 펩시콜라 찾을 필요가 없겠는데? 콜라 값도 비싸졌는데. 뭐야? 포도 사과. 와, 와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포도 체리 수박 사과. 포도 체리 수박 사과. 포도 체리 수박 사과. 포도 체리 수박. 포도 체리 수박 사과. 포도 체리 수박 사과. 포도 체리 수박 사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자신 있게 말합니다.